누구도 실패를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멍에를 씌우고 패배라는 아픔을 주기도 한다. 破産した時にはですね、私と妻も、これ日本では金地産という名前がつくんですけど、 신용불량자한테 자꾸 신용 보는 거는 두 번 죽이는 거야.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사람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실패,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패배 그늘 속에 갇힌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녕 무엇일까? It's pretty well thought of in Silicon Valley that we are okay with failure. That we embrace failure and we like failure and it's okay to have done that.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질문한다. 과연 실패는 패배인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통영에서 18km 떨어진 섬 죽도. 이곳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문명의 이기를 버린 채 불편한 텐트에서 생활을 한다는 그들. 일출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심하시고요. 앞길 조심하시고 엎어지지 않게 마지막에. 갈 겁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기업의 대표였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후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그들.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에 서로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동이 트기도 전,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 법도 한데 그 누구도 불평의 말이 없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밝은 내일이 오기를 꿈꾸는 사람들. 마음속의 번뇌와 고통이 치유돼 다시 일어설 힘을 갖길 소원한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 자기 속에 있던 부정적인 마음들, 이렇게 그 속에 있던 안 좋은 마음들을 비우고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 배를 목표로 매일 천 번의 절을 하고 있다는 김종성 씨. 그 역시 과거 사업 실패로 큰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다.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좀 직원들하고 소통을 못 한 것 같고. 그래도 한때는 한 600명까지 제가 이렇게 데리고 일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변해야겠더라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한때는 6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큰 사업체의 사장이었지만 이젠 신용불량자의 처지가 돼버린 자신이 용서가 안 돼 한동안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다는데, 몸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그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까지 아직 그들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그 붕어빵 장사하고 있어요. 아. 근데 과거를 솔직히 뭐 그냥 다 그냥 지워버리려고 여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프로그램 맨 처음에 2주 동안은 하여간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지. 아, 그러세요. 실패의 충격과 패배자라는 조홍글 씨. 새로운 시작은 그들에겐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아침 산행 후 곧바로 이어진 농사일.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지만 그 누구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 힐링 캠프의 일상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일정으로 가득하다는데. 사실 힘들진 않으세요? 땀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일부러 뭐
고생하러 온 건데 괜찮습니다. 의도된 고통을 감내하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 사업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번창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의도된, 내한테 의도된 진짜 불편함, 그걸 저희들이 감수하는 겁니다. 지금 심는 게 뭡니까? 쉬지 않고 몰아치는 고단한 일과가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그들. 한 60, 70억 정도 해서 이제 공장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되면서 다 팔아서 이제 금융권에서 가져가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고. 이곳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성공에는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실패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는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갈채는 많이 보내주지만 실패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깃집. 손수 개발한 화덕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맛집 사장님이 된 박성한 씨. 사실 그는 한때 광고와 부동산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전문 기업인이다. 광고 회사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컨설팅 일을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 컨설팅 일과 그다음에 이제 개발업. 일단 인생이 뭐 완전히 이렇게 180도 달라졌어요. 그때는 특별히 이렇게 부러웠던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정도 제 주변 뭐 여러 지인들이나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자괴감도 들고 사람 사는 모습일까 이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때는. 폐업을 경험한 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박성한 씨. 사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폐업했다는 사실보다 폐업 이후의 정리였다고 한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떤 기업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처와의 대금 지불 관계라든가 각종 세금 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 정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도 어렵게 시작하겠지만 정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폐업한 중소기업인,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재기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모여 만든 것이 바로 한국제도전협회다. 사실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폐업, 재창업, 다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 어떻게 보면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한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폐업하고 한 분들의 대부분의 환경이 어떠냐 조사를 해보면 자 60%가 일용직에 근무합니다. 취업하기 어려워요. 신용이 문제가 되니까 취업도 어렵고 다시 사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20% 재기 준비하고요. 100% 중에 나머지 20%는 아직도 노숙자예요. 독촉하는데 본인 가입할 의무조차 없는 사업주의 재창업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쉽게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하나 실패를 하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법인이 실패를 하면 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연대보증을 다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했던 분에까지 인생이 망하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족쇄는 너무 많은데 창업 이후에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너무 없는 거죠. 매년 창업하는 기업 수의 절반은 폐업한다. 지난 2014년 창업한 기업은 법인 기준 11만 2천 개, 폐업한 기업은 5만 4천 개였다. 1년이면 창업한 기업의 60%가 폐업했고 5년 이상 버티는 기업은 30%가 채 안 됐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가 거의 모든 부분이 레드오션화되어 있습니다. 뚫고 들어갈 때가 별로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가서도 뭐 3년 또 5년 지나면 뭐 생존율이 50%에서 30%대로 떨어지고 실패가 좀 양산되고 이런 것이 이제 창업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뭐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투자 시장도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 창업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것은 1% 내외예요. 그럼 나머지 98, 99%는 소위 우리가 3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F. Family, 가족. Friends, 친구. 세 번째, Foolish, 바보. 여기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업하고 3년, 즉, 다시 말해서 3F로부터 조달한 자금 다 동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금융권. 여기서 창업가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대보증제다. 연대보증 폐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금 대부업이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대부업에서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 연간 순이익이 1조가 넘는 대부업체가 9개예요. 대부업이 영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연대보증제도예요. 어차피 주채무자는 신용 여력이 없으니까 연대보증 믿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대부업이 지금과 같이 저위험 고수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투자보다는 융자나 보증에 의한 창업 금융을 많이 활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연대보증 제도는 너무나 큰 개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기의 발판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창업가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곳에서 건축물 도장 로봇 전문 기업을 운영 중인 박정규 씨. 그는 한때 사업 실패로 큰 시련을 겪었었다. 주유소하고 요식업을 좀 이렇게 대리 경영으로 맡겼죠. 그런데 이제 그 지인이 이제 사기를 치고 이제 우리 그 사업체를 완전히 이제 망하게 만들고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자가 고스란히 다 이제 떠안게 됐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한 달 이자만 400만 원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그때. 그는 결코 해선 안 될 생각을 마음에 품기도 했었다. 차마 못 죽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또 마누라하고 자식한테 그대로 상속된 그에 대한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대로 또 자식이 또 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죽고 그래서 베란다 16층에서 내려왔어요. 오직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박정규 대표. 하지만 그 역시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기술 보증 기금에 가서 내 일은 좋은 기술,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출할 방법이 없나? 그것도 코드가 딱 나와 있어. 신용불량자 코드가 딱 나와 있으니까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돈 자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용불량자인 그가 꽉 막힌 자금줄을 뚫을 방법은 오직 기술 하나뿐이었다. 실사도색 로봇의 개발로 특허도 받고 신기술 경진대회 금상도 받으며 그는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해서 찾다가 찾은 것이 뭐냐면 이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제 창업 업체 최초로 제가 이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되고 그 확보된 자금으로 이제 회사의 모양도 갖추고 좀 기계도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했죠. 6년의 개발 과정과 4년의 상용화 단계를 거치며 회사도 이제는 제법 안정화 궤도에 들어섰다. 저 가서 네. 뭐 렌치나 뭐 이거 좀 가지고 올게요.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밤을 새며 일을 하고 있지만 도장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로 산다는 박정규 대표. 그는 자신처럼 재창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신용불량자한테 자꾸 신용 보는 거는 두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사람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좀 봐주고 사업성을 봐주고 시장성을 봐주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다한 채무와 내수 시장의 위축, 창업을 위한 자금 부족은 재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창업 성공 캠프, R캠프이다. 현재 14개 업체가 이곳에 입주해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 지원도 사실 의외로 큰 것 같아요. 공간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랑 비슷한 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창업 기업들 간의 그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서로 이제 위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며 가면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옛날에 신용불량이 있었고 뭐 파산 면책 받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다시 재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 원인 분석부터 교육,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재도전 패키지의 도입은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강연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다. 재도전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방향이라도.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정확한 방향을 이렇게 쫓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잘. 10개월 동안 이 공간에서 교육을 이제 받으시는데 이곳에서 이제 좋은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하시고 그 아이템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업 아이템의 진행과 보완, 전문 멘토와의 1대1 심층 상담까지 재창업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사업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가 신제품을 드론과 관련된 이제 신제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제품이 이제 처음 제작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 전시회에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해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멘토링을 오늘 받게 된 것이죠. 재창업 캠프가 재창업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면 재도전 종합지원센터의 패키지로 운영 중인 서울 재도전센터는 전문가 상담 및 자금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 사실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셨을 때 재창업 자금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한번 폐업한 분들이 다시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 성공률이 조금 높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시 이제 재창업하는 분들한테 조금 할애가 조금 더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홀로 나와 사무실을 여는 이 사람.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불꽃 감지기 회사의 CEO 유정모 대표다. 출근해서 이제 컴퓨터 켜고 메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하던 업무 다시 시작을 하죠. 제가 바탕 위에 이렇게 거금을 설치해놨습니다.
두 목표입니다. 1차 목표. 거기 현지인에게 다 속아서 저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렸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또 각종 규제 구실을 붙여서 또 문을 닫게 만들었고, 세 번째 이제 그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요. 사업은 잘 됐는데 우리 동업자 간에 어떤 그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됐고, 결국은 회사가 도산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컴퓨터 제조 회사를 동업지 간의 분쟁으로 잃게 되었다는 유정무 대표. 하지만 그에겐 회사의 도산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국세와 그다음에 채무를 가지고, 또 더군다나 채무 불이행자 신세였으니까 뭐 도저히 그 창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법인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개인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제2차 납세 의무. 파산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의 빚은 사라질 수 있어도 조세만은 감면되지 않기에 재창업인들의 재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정무 대표 역시 체납조세에 발목을 잡히며 재창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사업 계획을 그 아주 신중하게 아주 진짜 밤잠을 안 자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 정부에서 하는, 중기청에서 하는 창업 맞춤형 사업에 제가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그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제가 이제 정부 자금을 처음 받기 시작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가 찾아가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운영 자금을 좀 대출해 주십시오 해서 재창업 지원 자금이라는 걸 9천만 원 처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어렵게 재창업 자금을 마련한 후 오직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며 화재 감지기의 높은 오작동률 해결에 힘썼다는 유정무 대표. 아들과 딸, 아내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친 결과 이제 그는 동종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얻게 되었다. 지금부터 1분을 잽니다. 업무가 바쁜 요즘도 한 번씩 공장을 찾아가 직접 화재 감지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 39개 중 39개 모두 통과했습니다. 우측 45도 통과. 그는 숨 쉴 틈 없이 일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한다. 정부에서 국세를 이제 연체된 것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저는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제 채무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저리로 조금씩 갚아내는 이러한 그 제도를 제가 신청하게 되면서 사실은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신용은 지금 아직 그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산 후에도 면책이 되지 않은 체납조세. 다행히 유정무 대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재창업인들은 체납조세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그 제도상 창업자의 그 실패하는 경우에 실패 코스트, 특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희생과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채무 조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는 성실 실패로 보고 일정 부분 뭐 50% 또 75% 이렇게 조정해 주는 정책도 실시했고요. 올해 초 중소기업인의 사업대출금 채무 감면율을 최대 75%로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되며 재창업인에게도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연대보증제도, 체납조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재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식의 문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 그는 대학 3수. 30번의 입사시험 탈락, 3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노력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2015년 미국 포브스지 발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산을 불린 인물 1위, 트래비스 켈러닉.
그는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 우버의 성공을 얻기 전까지 네 번의 창업과 파산을 경험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전자 결제 시스템 회사 페이팔의 창업자 맥스 레브치는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기업가들 대부분도 성공으로 가는 길의 문턱에서 실패를 겪었다. 어쩌면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아닐까? 한국과 정책적으로 가장 닮은 이웃나라 일본. 그들에게 창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성공할까 말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니까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더 편리해요. 일본의 경우는. 저는 아버지가 사실 독립했는데요. 20년 정도 전인데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やっぱりそれをもうやっぱりまた経緯を見てまして、自分はそうですね、できればもう会社勤めで終わりたい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どうも。はじめまして。ゴンと申します。伊藤と申します。 51년째 일본에서 건물 외부 도장 공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토 유노스케 대표. 19살에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운 후 홀로 지금의 회사를 키워냈다. これですね。まあ工事して、ああよくやった。喜ばれて、まあ向こうからいただいてる工事に対しての感謝された。 表情ですね。わあ、結構あるんですね。何枚ぐらいありますか？70枚ぐらいはあると思います。こういうのをいただくとお客様ですよね。顧客からいただくことでいかがですか？まあそれはお金もいただきながらね感謝されるということはねこの上ない嬉しいことですね。 이토 대표가 고객에 대한 사랑을 이토록 깊이 새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1년에 8억 6000万 ぐらい1年間で売上が伸びた年があるんですね。それがまあきっかけでですね、ちょっとやっぱしいろいろトラブルが起きて、だんだんとそこで苦しんでいって、最後はですね、破産という形になりましたけども。 아버지에게 배운 도장 기술로 24살에 첫 창업을 했지만 경영 미숙으로 폐업의 절차를 밟아야만 했던 지난 시절. 倒産した時には日本円で負債というのは4億円ぐらいというふうに倒産すると、銀行さんももちろんお金も一切借りられませんし、破産した時にはですね、私と妻も、これ日本では禁資産者という名前がつくんですけど、破産したらですね、禁資産者、法律で自分の戸籍のところまで破産者という事件として、ずっと永久に 폐업 후 돈이 없어 트럭 짐칸에서 생활했지만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냈다는 이토 대표. 그의 그런 노력은 기업의 사장이 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今日はですね、もう工事は進んでもう終わりに近いんですけど。 修理した タイルがちゃんとですね接着されてるか剥がれないようにですねこの確認ということで大体どの現場も再確認はしております。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파산의 쓰린 경험이 오히려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이토 대표는 말한다. 일본의 경우는 역시 1回 破産したり 倒産したりやっぱり冷たいところはまだ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しかしそれはもう少しそこを変えていけばですね、もっと再創業が成功する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また生まれ変わってもまた創業します。私の転職かなと思います。はい。
面白いです。綺麗になりますしね。 오카네오 모라에나가라 요로코바레르 시코토데스. 첫 창업 실패 후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도전에 성공했다는 일본의 또 다른 기업을 찾아가 봤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의 사진과 상패들이 눈에 띄는데 일본 벤처 대상 스타일 혁신상을 수상한 일본 최대의 크라우드 소싱 기업이다. 오시고토노 마칭 사이토になるんですけども 日本で言うとですね、お仕事がマッチングするって、まあお仕事基本的には企業と企業が従来マッチングするもの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群衆に対してアウトソーシングするってことは日本中にいる個人に対してその仕事を出すというような意味でして、そんなそのお仕事を外注するサービスをやっています。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재택근무로 일본 내에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회사. 특히 회사 대표인 요시다 코이치로 씨의 창업 실패와 성공담은 일본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상하이에 와인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와인의 유출을 하면 儲かるんじゃ 않을까 생각했는데 すごく 안이나 考え方で 3년에 ですね, 本当に恥ずかしいんですけれども 1億円 ぐらい 赤字になりました. 앞선 실패를 바탕으로 새 사업을 구상했던 요시다 씨. 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다. 일본의 렌탈 보상은 굉장히 厳しくて 私は 자신의 개인의 ですね, 집의 심사가 ですね, 通らなかったんですよね. で資本金10億円ありますよって言っても、要はそんな出来たばかりの会社は信用できない、社長でも信用できないと言われたりとか、上場前はですね、会社のオフィスを借りたんですけど、オフィスの連帯保証人に私個人が入ってくれと言われたりす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れぐらい日本はその連帯保証については厳しい。やっぱりその出来たばかりの会社は全然信用しないという雰囲気があります。 연대보증에 부담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정부의 돈이 아닌 외부 투자금 유치를 통해 지금의 사업을 키웠다는 요시다 씨. 비즈니스에 실패っていうのは やめた時に失敗になるんであって、諦めずに続けていればいつか必ず成功すると思ってます。一回失敗したとしても諦めずにやればですね、そこから私3年で株式上場まで行きましたんで、諦めずに 頑張ってください. 우리와 정책적으로 유사함이 많은 일본. 재창업에 대한 어려움 또한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벤처 생태계가 탄탄하다는 미국의 사정은 어떨까? 세계에서 창업을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곳,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를 찾아가 봤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헬스케어 전문 벤처 캐피탈 회사. 이곳의 CEO인 스키프레시맨은 풍부한 투자 경험을 가진 벤처 투자자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자문을 맡고 있는 창업 전문가이다. So these can come in different ways, but what we're looking for from outside of that is we tend to put or compartmentalize these investments and look at risk. Some of them have financing risk. We're worried about raising follow-on rounds of capital. Some of them have market risk, which we address by a large market size. And then we also have technology risk and finally team risk. And that's kind of the last one. So primarily we're looking for really strong entrepreneurs because that's the most critical piece of the puzzle. We're going to see an interesting company that is based in Seattle. You can airlines flying to Panama all the time. You're never going to need it.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있을 때면 이렇게 회사의 임원진들이 사전 회의를 진행하곤 한다.
오늘 이곳에서는 한국인 사업가와의 투자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Which sizes were more popular for a particular model, which color was more popular for a particular model as well. So that's the type of data that we would actually use for the actual launch. And then we caught up again. He was telling me how he actually took it off the ground and he's actually starting this. Yeah, so that's how we used it. 아무래도 그 투자의 관점 자체가 미국이 한국, 미국이랑 한국이 상당히 틀린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창업자들의 꿈과 비전을 많이 믿어주는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다시 재도전하기에는 좀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포용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 실리콘밸리에서 실패란 미래의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할 하나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패의 너그러운 문화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SBA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Inside here, we do all of our classes. We have about 50 participants, small business owners, middle-sized business owners, even sometimes large business owners that come. They're entrepreneurs. They come and they have classes held on access to capital and starting a minority business, starting a woman-owned business, veteran-owned business, all different topics to help entrepreneurs start their business. 중소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SBA. 흔히 대출 전문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출은 물론 창업의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어는 바로 그런 재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는 것은 미국에선 매우 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들이 혼자 제기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Failure to me really should be a learning process and not so much a personal failure because entrepreneurs take risks and risks are what make things great. So I expect that my second venture i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Well, we have two bankers that give classes or workshops on business plan, step by step through how you prepare the business plan and what you can and cannot do with this business plan. On social media, so do you have mentors? Most people have shared that. Most people have been let go. And that's just part of the culture. And when that happens, there's a feeling that you reach out to your friends and you reach out to your colleagues that have moved on to other businesses, and they give you a hand up. Because they know that someday they may very well be in that situation themselves. So there's this culture of helping people out. 안정적인 창업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창업 실패 후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확립이다. 우리가 그 성공을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이곳. 이곳의 핵심 키워드는 인적 네트워킹이다. 창업하고 나서 뭐 이렇게 사업해오다가 그냥 다시 좀 더 많은 네트워킹도 알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찾다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잘 살펴보라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이제 창업 지원책은 교육과 보육 등 창업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K글로벌 위 스타트업 컴백 캠프 역시 재창업인을 위한 열린 캠프라고 할 수 있다. 재창업인의 경험, 그 청년 인재 아이디어, 벤처 투자의 그 투자 환경 등과 그 도와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얽혀진 캠프입니다. 컴백 캠프의 마무리는 창업 아이템 시상식. 캠프의 네트워킹 과정에서 다지고 발전시켜온 창업 아이템을 보고 사업 가능성의 순위를 매겨 시상도 이루어진다. 하나, 둘, 셋, 하.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캠프에는 10여 명의 퍼실리테이터가 함께한다. 퍼실리테이터는 그 기업인들이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 가야 되는 방향 설정과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 재창업자들 스스로가 재계 발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캠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다. 특장점에 대해서 나의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서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쭉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뽑아서 이거의 장점 가야 될 방법은 이렇게 해서 나는 차별화 됐다고 해야 되는데 차별화 없으면 아무런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10월 4일 날 이제 재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경험도 만나고 오늘 이제 투자에 관심 있다는 분도 한번 만나 뵙고 해서 좀 더 나름대로 초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분위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서울 창업박람회. 창업 붐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이 박람회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재창업가를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창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멘토로서의 강연을 진행 중인 양준철 대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창업을 시작한 청년 사업가이다. 프로그래밍 특기를 살려 들어간 학교에서 웹 에이전시 사업 모델로 창업을 했지만 미디어에 과도한 관심이 화가 돼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창업자가 외부 영업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었는데 투자받은 10억을 8개월도 안 되었고 다 썼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술 담당 임원으로서 오히려 제 명의로 서버를 계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 앞으로 빚이 생기게 됐죠. 고3 나이에. 과거의 실패를 딛고 현재 54만 명의 회원 수 120여 만 명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 플랫폼 서비스 회사를 꾸리게 된 양준철 대표. 별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어릴 때는 보통 학교 다니고 친구랑 놀러 다니기 바쁜데 저렇게 뭐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회사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보면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표의 별난 이력 때문일까? 이 회사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유난히 고등학생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네, 고등학생들이고요. 이제 고등학생 선배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사실 저 지은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사실 과거에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재창업 길에 오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엔 만약에 제가 실패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 실패를 겪기 전까지는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래, 너의 이번 실패 경험을 내가 사겠다. 이런 뜻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정말 많은 좌절감, 그 다음에 뭐 자괴감 이런 것들 가지셨을 텐데 그 부분 탁탁 털어내시고 이제 진정성으로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재창업에 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일어설 내일을 꿈꾸며 고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힐링 캠프. 이제 내일이면 힘들었던 4주간의 합숙도 끝이 난다. 캠프의 마지막 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려운 용기를 낸 서로를 격려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참가자들. 그렇게 캠프의 마지막 밤은 깊어간다.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하지만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 죽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죽도까지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저요? 네. 아, 우리 축구기 축하하러 갔죠, 수리 씨. 과거 그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수료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힘겹게 따낸 수료장. 아마 죽도에서의 시간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일단 이게 몇 해 전부터 뭐라고 전통으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축하도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왔는데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좀 더 잘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제 여기서 그 배웠던 거 그거를 상으로 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한번 해볼라. 불타는 열정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그들은 다시 또 힘을 내본다. 이겨라! 세상! 이겨라! 세상! 이겨라!